타인이 없다. 멋진 직장 다니다가 영업을 하시다가 매니저 되셨다가 다시 영업을 왔는데 중간에 말이 안 되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서 그리고 영업의 신 156회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오렌지라이프의 유진아 ESL님이신데요.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서 어떤 별명 제목을 지어드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정상윤님이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주셨네요. 노사연. 노래하는 노사연이 아니라 사연이 없다. 자, 사연이 없이 보험업계에 들어오신 분. 보통 대기업에 있거나 멋진 직장 다니다가 보험업계로 오신 분은 뭔가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별 사연이 없으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저희가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상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는 얘기, 유익한 얘기, 감동과 감동 있는 얘기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아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그냥 노사연으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영업의 신 팬이어가지고. 네. 방송국 PD이셨어요. 네. 방송국 PD 분이 이 스튜디오를 보면 얼마나 참. 아니요, 참 너무 귀여울까? 예쁘고, 예.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경력이 대단하세요. 뭐 중대 신방과 석사시고 OBS 경인 TV 사업국 마케팅 프로듀서. 저도 여기 아는 PD가 있어 물어보니까 서로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2012년에 FC 위촉돼서 영업 활동하시다가 19개월 만에 SM이 되셨어요. 그리고 네. 뭐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활동을 하고. 군부대에 강의도 하시면서 또 영업도 하시고 행사 기획도 하시고 모델도 하시고 와우. 그러다가 다시 뭐 썸머 뭐 전사 2위 챔피언 트로피 업적 2위 뭐 엄청난 기록을 세우셨는데 다시 영업을 또 시작하셨어요? 네. 매니저 하다가? 네. 작년? 작년 6월부터요. 그럼 반년 했는데도 뭐 MDRT 이상 뭐 네. 간신히 COT를 놓쳤다 할 정도로 뭐 운이 좋게 MDRT는 했고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희한해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다가 매니저 되시다가 다시 영업을 왔는데 다 잘해.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어떻습니까? 본인도 같은 케이스잖아요. 중간에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예. 영업은 진짜 3개월만 현장에서 떠나면요. 네. 감이 흐려지고 잘 안 돼요. 그리고 실제 현직 영업인도 한 달만 놀면요. 네. 헤매요. 그러니까 우리 최성원 회장님 오늘 못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달 무실적이에요, 지금. 무실적이 말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네. 어머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상속 문제지, 뭐 그거 뭐 정리하지. 맞다. 아버님도 그... 아프셔. 뭐 이게 막 하니까. 가정사 이 지금 20년 연속 MDRC 하신 분도 무실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7, 8년을 매니저 하다가 다시 허닝했는데 이렇게 잘하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되게 작성 계약이나 이상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일을 벌인 경우가 되게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냐, 지금 도대체. 아니, 또 얼마 전에 또 큰 수술을 하셔서. 아니, 큰 수술은 아니고 그냥 뭐 한 보름 정도 전에 어휴. 수술을 좀 해서 뭘 많이 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해서 네. 입원을 또 오래 하셨는데. 네. 그럼 이달 실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퇴원하셨잖아요. 예. 네. 현재 생명보험 한 22건에 손해보험도 한 20몇 건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절반밖에 영업 절반도 아니야. 4분의 1 영업해서 한 달에 퇴원하자마자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병원에서도 누워서 계속 전화하셨어요? 뭐 노트북 가져왔죠. 아, 그러니까. 수술 전날 막 증권 분석하고 TA 하고. 수술 전날 병원에서. 퇴원하고 3일 만에 바로 미팅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야, 참. 해야죠. 이게 우리 자영업자의 소름이자 또 어떻게 보면 또 매력이죠. 사는 재미, 매력이죠. 재미죠. 그게 좋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게 또. 약간 예. 지금은 순위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닌데 20건을 못하면 잠이 좀 안 와요. 20건. 최소 20건이 아니라. 최소 20건. 네, 그래서 이번 달 목표는 원래 20건이었는데 30건 정도까지는 생명보험으로 해보려고. 그것도 생명보험으로? 손해보험도 네, 아니고. 네. 야, 이게 참 대단하시네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방송국 PD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시험도 진짜 제가 이제 아나운서라서 알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또 일단 되면 또 주변에서 PD님 그러고 또 뭐 연예인들 맨날 만나잖아요. 저도 그건 좋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제가
이선희 씨를 개인적으로 팬이었는데 이선희 씨하고 단둘이서 그 스튜디오에서 생으로 노래를 듣는데 아나 이제 소원 이뤘다 아, 생각으로 가수 이선이요? 가수 이선희 그래요? 단둘이서 내 앞에서 라이브로 생 무반주로 노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만뒀잖아 내가 아나운서에서 그러니까 왜? 소원을 이뤄갖고 왜 그만두셨습니까? 솔직하게 아, 얘기할까요? 네. 급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정말. 높았던 거 아닐까요, 너무? 왜냐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몰랐었던 것 왜냐면은 같아요. 일단은 거기 이렇게 지원하실 때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직업을 구할 때는 페이를 알아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알아보고 지원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아니 사실은 네.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토익을 900을 넘겨야 되니까 토익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네네네. 그러다가 처음으로 원서를 쓴게 OBS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 내자마자.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급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저희 업계에서는 OBS가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은 뭐 경인방송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썼을 때 논문 주제가 드라마에 대한 논문인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방송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드라마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 네. 당시 유행했던 게 김혜수의 스타일 아시나요? 아, 예, 엣지 들어봤어요. 게임 아, 이렇게 맞아. 유행했던 그런 걸 연구하던 애가 아 나도 그러면 벤츠 타고 다니고 멋있게 입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급여가 딱 나왔는데 유니클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반떼를 사야 되고 제가 예술입니다. 원하는 이해가 게 됩니다, 아주.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입사할 때 종편이 개국을 했어요. 종편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여기 입사 첫 달인지 몰랐는데 자기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월. 제 월차. 기준에 1,000만 보험회사 원은 친구인데 입사한 지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자기 봤더니 1차월이었어요. 1차월. 저 찾아갔고 계약해 달라고. 제가 계약하느라고. 사실 지인이 좀 많고 그래서 힘을 삼으려고 찾아온 것 같은데 몰랐어요. 지금 알게 됐죠. 1,000만 원을 받는다길래 아니 27살에 어떻게 1,000만 원을 받지? 그렇지. 아니 제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 제가 그리고 아무도 공부 못했는데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정희석 그 당시 지점장님 이제 SM 아, 시절에 우리 저희 저 125회 네네네네 출연하셨던 저희 리크루팅의 달인. 맞습니다. 네. 진짜 CIS 저 이렇게 불러요. 뽕 맞은 CIS 너무 잘하세요. 그 정도예요? 제가 입사했잖아요. 야, 들어보고 아니, 싶다. 뽕 그분은 맞은 뭐, CIS 그, 저기, 저 운전하다가도 옆에 사람 있으면 찡 내리고 진짜 리크루팅 하시는, 그래요. 정말 그러세요. 입만 열면 리크루팅 하시는 네 분이잖아요. 정말 그러세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분을 그러면? 그 친구가 거기 팀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하려고 제가 남의 말잘안 듣고 귀가 되게 두꺼워요. 저를 만나게 하려고 그 당시 제가 집이 역삼동 살다가 당산동으로 이제 방송사 때문에 이사를 갔었었는데 역삼동을 잘알거 아니에요. 학생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야 친구야 밥 먹자고 하길래 생태탕 먹으러 가자. 나잘 아는 집이 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빌딩 쪽이 아니고 역삼 세무서 사거리 쪽이었거든요. 걸어갈 수 있기엔 좀 멀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자고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지?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창에 보이는 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부지점장님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연출된 거였어요, 그게? 쇼구라 이게! 몰랐어요. 이게 저를 보러 뭐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 생태탕 가격을 내주시고 제가 빚을 졌잖아요.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하려고 사무실에 한번 가자 커피 한잔 하자. 우리 부지점장님이 그 친구랑 JJ를 갔었어요. 그 시절에 제가 데리고 갔어요. JJ를 JJ가 저기 그 하얏트 하얏트에 거기 네네네 그 그때까지 스케이트장도 있었던 네, 겨울에는 맞습니다. 거기.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밤 11시, 12시인데, 야식도 아마 그때 날씬했던 시절인데, 우리 부지점장님 집이 장충동이라는 거예요. 족발을 먹자고, 동부이촌동인데. 먹는 걸로 계속 엮이는구나 지금. 근데 무슨 밤에 족발이냐, 됐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 보고 미루다가, 제가 뮤지컬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뮤지컬을 많이 봐서 이렇게 오피스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때 뮤지컬이 LG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었어요. 낮에 좀 시간이 돼가지고 CIS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4시간 반을 물한 모금만 먹고 CIS를 하게 와, 된 거죠. 아니 시작해서 4시간이네요. 4시간 반 했어요. 그건 되게 종컵 물 잘하시네. 한개 없이 입 목말라 죽겠는데 그뽕 맞은 CIS를 듣고 입사하게 된 겁니다. 진짜 리크루팅의 달인이네, 달인이시네, 그분이야. 그분 이제 보면. 아니 왜냐면 또 CIS가 보통 이 직무 세미나라라고 이제 후보자가 이렇게 오면은 지점장이나 아니면 거기 담당자가 이 보험업에 대해 설명해 주는 그런 설명회입니다. 근데 한 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 이게 아, 직업 영화도 부분인데.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2시간 넘어가면 못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4시간을 온갖 거절과 질문을 다한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다 받아치면서. 받아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뽕 맞은 CIS 달인이다. 제가 입사했으니까.
엄청 키가 두껍고 네. 고집이 센데. 사실은 그때 너무 급여가 작아서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증권사 마케팅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증권사 마케팅. 아, 증권사. 네, 근데 보험회사는 완전 무시했었던 거고 ING가 보험회사인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줬던 비전이 리크루팅을 해가 아니고 부지점장을 빨리 할 수 있다. 거기 꽂힌 거예요. 아, 제대로 그냥 또 꽂아줬네. 저는 약간 그 물욕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명예욕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제대로 건드린 거죠. 제대로 건드린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막 한 달에 몇 수천 벌고 진짜 부자가 돼서 건물주가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런 주인데 딱 건드렸던 게 쟤는 돈 갖고는 안 넘어올 것 같으니까 그 포인트가 부지점장이 될 수 있어. 그 타이틀. 영업이건 리크루팅이건 결국은 그 사람이 이렇게 네. 가려운데를 긁어줘야 돼, 가려운데를. 그걸 어떻게 그 척이 있구나, 그분이 네. 진짜. 아니, 그분도 워낙 많은 또 했을 거 아닙니까, 시도를.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방송사를 그만둘 때 방송국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제 원래 꿈이 김영희 PD가 쌀집 아저씨였어요. 네네네. 그걸 보고 PD의 꿈을 키우게 됐었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국장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만둔 계기는 그건 것 같아요. 너무 급여가 작고 저축을 못하겠다. 일단은 근데 물론 네. 주변 얘기를 안 들으신다 뭐 이렇게 하셨지만 네. 어쨌든 영업직 그러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내가 급여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너무 계신데 부러워했죠. 그러다가 이제 세일즈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뭐 가족의 반대 이런 거는 뭐 별로 신경 안 하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명예욕이 있으시다면서 그렇지 그때로 보험설계사 한다고 했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제가 ING 생명의 본사 마케팅이라는 줄알았요 아니 어떤 부모가 딸이 보험 설계사 한다고 하면 어우 내 딸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분 없어요. 사기를 자꾸 그래서 엄마 내가 외국계 회사에 자산 관리하는 어떤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어떻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엄마가 나 기죽지 않게끔 영업이라는 걸 하는데 한 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 엄마가 41만원짜리 CI 종신보험을 가입해줘요. 그리고 정확히 13개월 뒤에 엄마가 암이 걸려서 납입 면제를 받습니다. 지금 굉장히 건강하세요. 골프 80개씩 치세요. 너무 건강하세요. 그런 스토리가 또 있네. 네. 납입 면제 제가 20명 시킨 사람인데 아무도 사망 없습니다. 아니 또 그 어머님 이렇게 들어 가입하셨는데 13개월 뒤에 네. 정확하게 그것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또 뭐 이게 쉽이 그냥 쫙 사실 제가 그때 FC가 됐어요. 아 이게 보험이구나. 그때 FC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변액 세일즈 다 대기업 다니는지 많으니까 100만원 80만원 90만원 이런 건 일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런 컨셉으로 일하다가 진짜 내가 보험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엄마의 납입 면제 그리고 제 첫 고객인 베스트 프렌드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엄마가 암 걸리기 두 달 전에. 아 첫 고객님이? 네. 아이고야. 교통사고로요? 아이고. 네, 아이고야.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너무 친한. 아이고. 지금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친구가 네. 사망을 했고 엄마가 암이 걸리게 되면서 FC가 됐죠. 아 그때 이제 사명감도 갖고 네. 그때 쉽이 진짜. 네. 아, 이건 특별한 노사연이 아니네요. 사연이 많네. 그런가요? 아니 그 급여 때문에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살짝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올라가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 큰 조직에서는 이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FC로서 또는 영업으로서는 뭐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내가 하는 것만큼 네, 성취욕이 맞아요. 있어서 네. 거기서 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오셔서 FC19 차원의 매니저가 됐었어요. 그건 이제 원래 예정됐던 거였나요? 네, 원래는 그 시절에는 뭐 1년에서 1년 반만은 해도 SA 위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약간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그런 다음에 7년간 매니저를 하다가 네. 다시 또 이제 현장에 오셔서 네. 영업활동을 하는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계기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작년에 5월 25일 날 저희 엄청 사랑하는 에이스 팀원들이 네. 다 GA로 가게 됩니다. 상처가 심하셨겠네. 그런데 그 예측을 5월 초에 이미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계약 리스트를 본다거나 너무 고객들 FC 고객들을 제가 이름을 다 할 정도로 전권을 이렇게 뭐 이렇게 케어했기 때문에 근데 눈치를 채고. 5월부터 준비를 해서 6월부터 영업을 하게 됐는데 6월 25일이었네 6월 25일 6월 25일날 GA로 가게 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아 있는 저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식구들을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팀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10개월 하게 됐어요. 영업을. 10차월입니다. 10차월. 다시 시작한 10차월. 되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원소에서 되게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팀원들 쫓아서 같이 지혜를 가거든. 요때다 오히려 갈 명분도 생겼고 왜냐하면 요때다 생겼고 한 회사 7, 8년 계속 좀 지겨울 때도 됐거든요. 그럼 오히려 안 가겠다는 사람 꼬셔가지고 다 같이 보따리 싸갖고 가는데 이게 아니 이건 뭐 이게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적인 논리거든요. 그렇죠. 스카우트 때가 어떻게 보면 이직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원사에다가 대리점 가는 게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예. 오히려 안 가는 게 이상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거니까 수당 문제랄지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문제랄지. 그럼 왜 안 가셨어요? 갈 생각이 없어요. 제가 왜 가요? 아,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너무 이렇게 깊어요? 그럼요. 갈 이유가 없죠. 야, 이런 사람을 보면 이게 되게 이. 네. 저는 주인이 저한테 연락이 안 옵니다. 안 올 거 아니까. 아. 절대 안 가요, 저는. 네. 너네가 와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죠. 너네가 나랑 와. 일하고 싶어? 네가 와. 이런 스타일이에요. 야. 연락이만 옵니다. 뭐 버즈 해주세요. 뭐 교육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 연락을. 근데 이제 오라는 얘기. 왔었어요. 제가 2016년도에 지점 분할이 될 때 그 지점에 지금의 지점에 같이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팀이 또 잘 나가다가 4명, 3명으로 그 지점에 가서 다시 또 키웠다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어려워 보이니까 뭐야 유진아 막 탑10 안에 있다 갑자기 막 400등 하고 있네? 그러면 GA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네. 네가 와. 이랬을 때. 네가 와. 네, 지금은 아무도 저에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예, 소문이 났구나. 그 친구는. 야, 이 그래도 다시 필드에 왔을 때 네. 바로 영업이 되든가요? 이게 어려울 텐데. 이게 사실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다음 달에 어디 가서 계약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게 제가 원래 성격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을 잘 챙기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했던 고객들을 계속 챙겨왔었어요. 그게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FC들하고 초인업을 워낙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만둔 친구들의 이관도 받게 되고 하면서 영업에 감이 안 떨어져서 우연치 않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면 어렵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약간 해드릴게요. 네네네. 저는 이제 그 지금은 ABL로 이름이 바뀐 알리안츠 있었잖아요. 알리안츠 48개월 영업했다가 이제 메트라이프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고객 관리 좀 잘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메트라이프에서는 매니저로서 계약을 똑같이 계약을 못하는 매니저였는데 그 해피콜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저한테 계속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팀원들 다 줬거든요. 팀원 싹 줬어요. 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당연히 지점장이나 이런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영업을 할 거라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객 관리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슨해지고. 왜냐하면 난 다시는 영업을 할 거라 그리고 나한테는 사람을 뽑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을 관리했지 기존의 계약자를 관리를 못할 수. 그러니까 핑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3개월 매니저하고는 다시 영업 터닝을 하고 보니 그 제가 그때 쇼킹했던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어쨌든 비빌 구석은 옛날 그분들이니까 또 그때는 DB가 없었어요. 가보니까 진짜 10명 중 7명은 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결정타가 뭐냐면 제가 2004, 5, 6 다 변액보험만 판매했었는데 리먼스 때 직후에 가니까 다 변액보험 다 작살난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진짜 삿대질 하는 소리 야 너 3, 4년 만에 나타나갖고 지금 너 무슨 뭐 4, 5년 만에 원금 낸다 이제 반 도박이 너 책임지라고 한 6개월 동안 아니 멘붕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주식공부 시작한 거였거든.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셨냐면은 매니저 하면서도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해갖고 계속 관리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돼요, 그게? 리크루팅 하려고요. 아, 리크루팅 하려고. 고객 중에 리크루팅도 했고, 고객 중에 리크루팅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네, 제 지인, 뭐 선배, 후배, 친구, 언니, 오빠, 뭐 이관 고객 등 리크루팅 하려고 관리했던 거예요. 소개받으려고. 그래서 관리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아, 리크루팅 하려고? 그럼요. 만났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네, 하다 보니까 계약 문의도 하면은 저희 FC들은 어떨 때 이런 데도 있었어요. 계약을 종이청약서 시절에 제 매니저 때 예. 종이청약을 받아요. FC가 자기도 모르는 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5대 5 막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리크루팅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어떤 그 뽑았던 지금 떠오르는 분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진짜 되게 많은데 예. 첫 도입자 오빠도 기억나고 다 예. 기억나고 제 대학교 후배들도 있었고 지금 KBS PD 아직 하고 있는 친구는 사실 투잡으로 뽑은 친구도 있어요.
친구가 아침 뉴스를 했어요. 아니, KBS PD인데 시험 네. 근데 되게 잘했어. 첫 달부터 1등하고 지금은 또 제 고객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데 아. 그런 친구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SM 된 지 한 2, 3차밖에 안 됐나? 예. 그때 그만둔 FC의 고객을 제가 만나러 갔어요. 사고 나가지고. 그런데 우연히 미팅을 해가지고 나 고객님 어쩌고저쩌고 미팅을 하고 다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같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로수길로. 그래서 네. 같이 차를 타고 가로수길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서 친해져가지고 보니까 후보자인 거예요. 리크루팅하고. 그 후보자 언니가 또 자기 고객으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조인 가서 이렇게 저렇게 블라블라 하는데 이 언니가 또 괜찮은 거죠. 또 연이 리크루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정희성님의 아주 그걸 다 제대로 배웠네. 배우셨네. 리크루팅하려고 관리한 거예요. 리크루팅 하려고. 네. 야, 두 마리 토끼를 잡는구나. 지금 GA에 다 제 직도입 친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곧 각종 GA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 생활하다가 코치하다가 다시 지금 선수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코치할 때 지금 또 강의도 되게 잘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데 굉장히 교육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강의하시지만 FC 육성할 때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과거하고 지금이 조금 다른데 네. 지금은 기준에 대한 것들을 좀 완화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FC 육성할 때 가장 기본은 네 부모라면, 네 가족이라면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많은 설계사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을 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보험을 꼼꼼하게 봐요. 이건 필요가 없겠으면 귀찮아도 좀 줄여주고 그렇지. 그리고 유지를 좀 시켜주고 작게 받더라도 10을 다해서 일을 하면은 고객이 자기 증권을 누구에게 깠을 때도 절대로 해약당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가르쳐서 빨간 펜을 들고 증권 분석하는 거를 가장 많이 가르쳤었어요. 왜냐하면 유지율이 중요하잖아요. FC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율이 무너지게 되면은 환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사실 기본 A형이에요. 완전 A형이다 보니까 기본기를 중요시했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도 놓치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이 자기 가족들 먹을 거 따로 짓고 팔 거 따로 짓고 이런 분도 있지만 내 가족이 먹을 거를 판매를 한다면 문제될 게 없죠. 네, 그런 개념인 거죠. 정상윤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물론 2부에 물어보려는데 지금 얘기 나와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제가 이제 매니저 팀장, 지점장들 직무 교육할 때 네. 보통 보험사에서 매니저가 해야 될 업무가 네 가지가 있어요. 분야가. 첫 번째 도입. 사람 뽑아야 돼요. 두 번째 도입한 사람 교육해줘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교육한 사람을 프로모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책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조인톡도 해주고 마지막이 유지율 관리. 이 네 개가 굴러가야 돼.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 리크루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팀 매니지먼트가 빠지기 시작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그렇죠. 팀 매니지먼트에 집중하면은 이제 또 리크루팅이 안 되기 시작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초점을 잡게. 저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뭘가 우선순위. 근데 항상 이 매니저라는 직업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위에 지점장이나 본부장이 있고 내가 이제 FC의 중간에 낀 직업이다 보니까. 맨날 그 지점장은 리크루팅 갖고 쪼고 FC들은 실적 없다고 힘들고 교육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흰머리 나고 막 구하는 사고 입 돌아갔죠. 막 돌아갈 뻔했잖아. 맨날 진짜 저도 7시 맨날 이전에 항상 출근하고 토요일도 없이 일했는데 근데 우리 그 SL님께서는 그 네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점장을 꿈꾸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GA로 그렇죠. 이렇게 다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중에서 네. 내가 좀 강점을 보여서 약점 보였던 것 같아요? 영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FC들은 정말 제 피붙이 가족은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라고 착각을 해서 잘못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아침에 7시 반까지가 저희 팀의 출근 시간이었어요. 제가 집이 제일 가까웠고 수원, 안산, 뭐 인천, 안양 이런 데서 오는데 1분만 늦어도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가 언젠가 고객을 만났을 때 늦는 모습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가르치는 거를 오버했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되게 빡세게 하셨구나. 되게 빡세게. 내가 그래서 망했잖아. 그래서 되게 많이 하고 정말 중요하죠. 시간 약속은 네. 진짜 신뢰의 기본인데 기본에 대한 것들을 저는 너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작성 계약이란 거는 저희 팀이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약간 꼰대, 젊은 꼰대. 아. 제가 29살에 매니저가 됐는데 뭘 알겠어요. 어린 여자가. 젊은 꼰대가 돼서 많은 오류를 범해가지고 지금은 그래요. 자, 나오지 마. 뭘 일어나. 자, 자. 그러면 개판이 되더라도 개판. 대신에 스스로 할 수 있게끔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면 되지. 사실 그 저희 회사에 많은 로얄 라이언 이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매니저들한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왜 안 될 애들을 뽑아가지고 욕하느냐. 아.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반박할 수가 있는데 200만 원 받던 친구가 입사해서 400, 500만 원 받는 거 비전 아닌가요? 그렇죠. 비전이죠. 네. 꼭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만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뭐 매니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잘할 것 같은 에이스가 아니어도 리크루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에너지를 써도요, 이 친구는 급여가 200이고요, 여기는 2000만 원이에요. 맞아요. 저희 탓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때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를 이제 좀 깨닫고 2000만 원 벌 수 있는 친구한테 아침에 7시 반에 나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코칭이었어. 맞네. 어차피 나올 텐데. 그냥 아침에 운동을 하든 더 자. 넌 밤에 늦게까지 일하잖아. 대신 네가 할 것만 하고 다른 저만의 이렇게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걸 가르치게 되면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든 자기가 필요하면 일찍 일어납니다. 지금 30대이시잖아요. 네. 난 이거를 몇 년 전에 깨우쳤어요. 사람이 내 생각 같지 않다는 걸 얼마 전에 깨우쳤어. 몇 년 전에. 나도 비슷하네. 아, 나도 고백을 하면 네. 제가 쇼스타고를 처음 열 때 내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맨날 아침 7시에 기상 체크하고 쇼스타 학원인데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이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일찍 일어나니까. 그리고 아침에 뭐 기상 체크하고 7시에 또 화상으로 수업하고 뭐 제가 20년 전에 화상으로 수업했던 사람이에요. 20년 전에요? 스카이프 초창기에. 아 맞다. 옛날에 맞네. 스카이프로 제가 화상 화장도 안 하고 얼굴 부은 친구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네, 여자들이. 맞아요. 그래도 헤드색하고 저도 그걸 배웠으니까 헤드색 해갖고 그때. 그래서 점점 학원에 학생이 줄더라고요. 돈 내고 와서 내가 무슨 자기개발 학원 다니는 거냐고 이러고. 맞아요. 아 이게 내 생각으로 그때도 저 30대 중반 젊었을 때니까 얼마나 의욕이 넘쳐요. 왜 따라 못해 뭐 이렇게. 난 1등 했는데 뭐. 그걸 이제 같이 느끼네요. 매니저를 하면서 느낀 거고 네. 지금 저도 좀 바뀐 게 이 지금의 유진아 ES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부러워하냐면 저의 네. 하루 일과를 보시면 출근을 필요할 때만 해요.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아침 9시에 필라테스를 가요. 네, 필라테스를 가서 운동을 하고요. 집에 와서 간단하게 뭐 먹고 씻고 나가요. 점심 미팅.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리고 밤에 들어오면은 뭐 어떨 때는 골프 레슨을 가기도 하고 그냥 뭐 들어오기도 하면 그때부터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네. 저희 집 거실이 지금 캘리포니아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온갖 트로피, 상장 등등등을 다 집으로 가져왔어요. 저희 집 거실에는 자기 TV가 없고 부스가 없으니까. 네, TV가 없고 소파가 없어요. 거실이 서재예요. 책장 4개 쫙 있고 거의 트로피 쫙 있고 이거 3개만한 책상이 크게 딱 있고 일하는 공간이에요. 밤에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FC가 일을 잘하려면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일도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7시 반까지 갔는데 SM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뭐 아침이나 아침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자는 게 낫잖아요. 맞네요. 그리고 짓거리들 하는 아침 주면서 막 생색내고 우린 식구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금의 둘은 얘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네요. 아니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FC가 자존감이 높아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정답인 게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왜 저분 안 되실까 그러면 그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존감이 약한 상태에서 거절 맞으니까 이게 푹수시고 들어오는 거지. 네, FC가 자존감이 높다. 근데 진짜 이거는 우리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왜? 뭐? 제가 어저께도 경험한 거였거든요. 어떤 분하고 쪼인톡을 가서 느낀 건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이게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키워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지.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네. 저는 어떤 고등학교 때 어떠한 일로를 통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강력해. 제가 되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걸 제가 스스로 극복해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시무시한 자존감이 생겨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타고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한 사람 자존감 키워준 방법이 대체 뭘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제가 뭐 그런 걸 전문가는 아닌데 네.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 장점이 있거든요. 외모가 좋은 사람도 네. 있고 외모는 나쁘지만 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상품 세일즈나 자존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에 집중을 하면 떨어지는 거고 자존감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남과 다른 특징
장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떨어진 게 많은데 집사람만 알아요. 얘기한다고 하면 저 인간하고 살아봐. 근데 스스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부족한 부분, 뭐 길치에다가 정리 잘 못하고 뭐 이런 거 깜빡깜빡하고 사람 이름 몸 대우고 이런 거에 집중하면 내 자존감이 떨어지지만 네. 제가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전 집중하고 이게 더 좋은 거야라고 스스로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물론 있지만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상품도 그렇잖아요. 장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단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 남과 비교할 때 자꾸 남과 비교하면 자존감 떨어지니까 네. 비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기 훈련을 보면 좋죠.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능 400점 마지막 세대인데 네. 과거에 학력고사나 수능 시절에는 다섯 과목을 다 봤잖아요. 네네네. 제가 대학 가던 시절에는 언사회, 언수사회, 뭐 수과외 이런 식으로 이과는 수학, 과학, 영어, 문과는 뭐 국어, 사회 이게 왜 있을까요? 문과, 이과는 왜 있을까요? 우리 조직과 사회 안에서도 파트라는 게 있어요. 특화되는 무언가를 보여주기에 파트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개인에게 있어 많은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저희 FC들 같은 경우에서도 관계 형성이 굉장히 능숙하고 그리고 CS를 잘하는 FC한테는 이관 고객 터치도 못하게 합니다. 너무 싫어하거든요. 반대로 관계 형성이 좀 서툴어요. 하지만 누구 만나면은 비즈니스 쪽으로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때는 이관 고객을 주는 거죠. 매니저들은요 FC에게 너무 많이 기대를 합니다. 잘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지금 GA 같은 데서 DB 영업을 왜 한다고 많이 광고를 할까요? 관계 영업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가망골 빨굴이 어려운 그럼요. 친구들이 그럼요. 관계 영업이 어려울 때는 DB 영업이 정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DB는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일 전화를 받고 소개가 들어오는데 굳이 제가 DB까지 그리고 DB로 만나는 고객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굳이 저를 막 어필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잘하는 거를 키워주면 자존감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지금 우리 SL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이건 실전적인 건데 정말. 자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친구를 제가 한번 코칭을 막 네. 해보면은 특징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개 이제 그 자존감이 약하고 그러니까 영업이 어려워. 그래도 가만히 보면 이제 자존감이 약한 상태예요. 그럼 이들한테 어떤 미션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성취감의 맛을 봐야 되니까. 근데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분들이 그 저 뭐야 마음이 급하잖아요. 대개 영업이 안 되고 그러면. 네네네. 자기 능력치 이상의 목표치를 그렇죠. 잡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그럼 이걸 꺾어 누르면 무시하는 게 되니까 또 자존감을 그러니까 그걸 야 이거 저거 하면은 저거 한 6개월 대고생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법인 영업을 도전한다든지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본을 다져야 되는데 기본 아니라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걸 처음에 찍어 눌렀더니 또 자기 무시한다고 또 디프레스 되고 그 해보라고 살살 부추겼더니 하다가 또 때려치고 이게 돌겠는 제가 이건 정말 제 실전적인 그런 겁니다. 이거 아마 이 얘기 들으시는 우리가 만약에 팀장님이나 조직장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혹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SM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업계획서 리뷰예요. 월간 매월 1, 2, 3일 동안 하루 3명 이상을 못해요. 에너지가 방전돼요. 그 양식지를 제가 매니저들 교육할 때도 꼭 공유를 했었는데 전달 리뷰를 합니다. 전월에 내가 데일리로 누구를 만났고 누구에게 어프로치를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쫙 적어서 리뷰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목표가 나와요. 아 내가 이번 달에 이렇게 놀았었네. 그럼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겠다를요. 스스로 정합니다. 그러면 과한 목표를 세운다거나 하지 않고요. 법인 계약을 해볼게 하라고 하면 그래 법인 계약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법인 계약을 바로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뭐부터 하면 좋을까를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팀이 가장 잘 됐거든요. 이 사업계획 면담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저는 병자 누워있고 그랬었거든요. 자기가 분수를 몰라요. 사람들이. 주제파악과 분수를 해야 되는데 예. 막연하게 뭐 목표 이번 달 뭐 할지 얼마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르죠. 제가 지금 이번 달에 뭐 20몇 건을 이렇게 20몇 건씩을 하고 있지만 다음 달 고민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번 달에 일을 못했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이번 달에 못한 일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걸 해주면 막연한 목표를 내지 않더라고요. 야, 자존감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좀 팁을 드리면 제가 드리는 팁은 비즈니스 쪽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보다 쉬운 거는 운동이라든가 작은 습관, 취미 활동 쪽으로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다른 우월감을 가졌을 때 난 남과 달라, 난 뛰어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하는 건데요.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글씨를 좀잘 쓴다 그러면 손글씨나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해서 거기에 대한 특징을 갖는 거죠. 그럼 어디 글씨 쓸 때마다 기분이 좋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절에도 뭐 정상윤님 막그 얘기해 주셨는데 몸을 만들면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변화되는 사진을 찍고 뭐 체중계 올라가면서 빠지는 체중을 보면서 아, 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나를 이기고 있어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뭔가 비즈니스 쪽으로 자존감이 좀 떨어진 분들은 일단 다른 쪽으로 해서 습관이나 취미나 이런 거를 꾸준히 하시면서 자존감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됐는데 잠시 쉬었다가 2부 시간에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요즘 거절 처리에 대한 강의 의뢰를 좀 받았는데 저도 좀 도움이 되고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설계사분들이 거절을 당했을 때막 떨어지는 자존감들, 그런 거절 처리를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저도 좀 배우고 싶고 또 어떻게 또 현장에서 필드에서 영업하시는지 요즘은 또 트렌드는 어떤지 옛날에 대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